대주님 이때까지 살아온 걸로 봐서도 대주님 사업하시죠? 예. 남의 밑에 있는 사주 못되기 때문에 내 사업체를 가지고 사업을 예. 하고 예. 운영해 나가야 되는 사주가 맞아요. 예. 근데 이때까지 이렇게 대주님이 오시다 보면 그렇게 그다지 굴곡이 있지는 않은 사주야. 예. 응. 그렇지만 크게 덕을 또 보지도 못했어요. 사주가. 왜냐하면 예. 대주님 이 사주 자체나 성격 자체나 예. 내가 남한테 예. 뭐 폐를 끼친다든지 남한테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의 뒤통수를 쳐서 내가 이익을 취하고 이러는 사주가 못 돼요. 예. 대려 내가 남한테 그런 꼴이 되는 사주다 이 말이야. 그런 맞습니다. 사주야. 예. 그래서 사업을 해나갔다고 하더라도 조금 지지부진한 것도 있었을 테고 예. 다 올려놓고 거기서 또 내리막치는 일도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예. 응? 그런 일들이 예. 응,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대주님 같은 경우 올해는 이렇게 문서를 이루는 연극이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여기 와이프로 봤을 때는 와이프는 집에서 살림하는 사주 팔자 못 되세요. 밖에서 일하셔야 돼. 밖에서 일하셔야 되고 여기 두 분은 제가 봤을 때 부부관계를 봤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만나서 쭉 같이 고생해오면서 온 부부 같아. 같이 돈 벌어서 알뜰하게 모아서 장만해놓으면서 애들 키워가면서 이렇게 뜻을 잘 이루고 산 부부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한테도 많이 뜯겨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여자가 받쳐줬는데 네네네. 사실은 네네. 사실은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그 사업은 제가 하는 거니까 뭐 자신 있게 하는데 네네. 집사람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집사람을 와이프? 예. 와이프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주가 예. 사주가 정말 가정밖에 못 불러요. 내 자식, 내 남편 그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동반자 역할로 되지만 같은 사업을 해나가는 거나 뭐나 아주 착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혼자 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지금 바람을 핀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바람을, 예. 남자가 밖에 있다는 생각이 왜냐면은 저희가 산지가 아른지도 수십 년이 됐지만 같이 산지 결혼한 지 한 근한 2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네네. 이 여자가 그런 적도 없었고 한 적도 그런, 없었고 네, 그런 사실 부부간에 뭐 정도 있고 서로 이렇게 좀 하는 입장인데 요즘 들어서 저번에는 몇 번을 그러더라고요, 자면서. 넣어주세요, 막, 그, 좀 입에 담기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넣어주세요? 예. 넣어주세요, 막.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다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좀 핸드폰도 제가 뒤져본 핸드폰은 뭐, 아무 이상은 없는데, 뭐 핸드폰이야 뭐 지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부 관계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아예 거절이에요. 그래서 피곤하다 뭐하다 뭐 바쁘네 뭐하네 어쩔 땐 좀 늦게 올 때도 있고요 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 애들 맡겨놓고 어디 좀 그럴 때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지금 사실 의처증이 지금 걸려갖고 제가 지금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오셨다? 예. 근데요 예. 저는 제가 점사 보는 걸 가지고 자신이 있다고 자부해요. 근데 여기 와이프 사주로는 또 와이프 해운년이 돼서 뭐 해운년이 안 좋아서 잠깐 뭐 동창들하고의 만남도 어찌 보면 남편 입장에선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이 와이프 사주는 가정밖에 모르는 사주예요. 내 남편과 자식밖에 몰라요. 그리고 일하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잠꼬대도 뭐 그럴 수 있다, 먹어도 그럴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다 지금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야, 이거를 어떻게 내가 사람을 붙여서 추스다니까, 내가 쫓아다니까, 별의별 지금 하다가, 아니,
아니 잠깐만요. 예. 여기 두 분이 예. 두 분이 이제 각자 이제 뭐 결혼하기 전부터도 제가 봤을 때는 예. 결혼하기 전부터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온 걸로 제 점사는 나와요. 그럼 저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예. 그렇게 계속 같이 왔고 또 와이프 쪽에서 알뜰하고 남편이라고 그러면 하늘같이 안다 이 말이에요. 배려를 많이 해줘요. 이렇게 아까 말대로 형제지간에 돈을 줘야 되고 하면 뜯겼어요 저희는. 그래도 그걸 가지고 뭐 싫다는지 이렇게 내색을 안 하셨다면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남편은 그만큼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의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여기 같은 경우는 대주분이 바람이 남았지 와이프는 절대 바람이 날 사주가 아니에요. 아, 오죽하면 탈모까지 왔어요 제가 지금.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뭐. 그리고 아 진짜로 자다가 그래서 넣어주세요 그래갖고 나는 또 그 뭐 있잖아요 부부끼리 그래서 나는 그냥 아니 진절을 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막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뭐... 저기 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부부관계가 예. 예를 들어서 평상시나 뭐 원만하지 않지 않다는 아, 좋아요. 좋아요. 딴 건 다 좋아요. 저는. 다 좋은데 예. 그게 오래됐나요? 그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잠꼬대식으로 하셨다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부부들 모임들 하고 그러면은 또 어렸을 적부터 본 거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 있잖아요. 네. 저 여자들도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임 있다가 보면은 지들끼리 얘기하다가 제가 있으면은 막 말 못다고 확 끊어버리고 말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뭐 놔두고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와이프를 예. 교수님이 많이 저기 뭐야 좋아하시긴 많이 좋아하시는가 본데 와이프가 예. 지금 밖에서 일하시는 거 맞죠? 예 근데 저희는 타치를 절대 안 하죠. 당연하죠. 여기 예. 있는 부부가 한다고 해도 서로 예. 내가 봤을 때 내가 보는 점사는 예. 여기는 부부간에 내외간에 합이 참 잘 든 부부란 말이죠. 너무 잘 들었어요. 근데 지금 대주분이 와이프가 바람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황당하긴 한데 아니 그리고 또 바람 아니라고 그러세요. 바람 아니다 그러시는데 밖에서 하시는 일 와이프가 하시는 일이 여기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업도 해나가야 되는 사주이기도 하지만 예. 내 장사 예. 뭐 내 사업 해도 남을 이렇게 케어해 준다든지 맞아요. 예? 그런 일 하시죠? 네일 아트 네일 아트 하세요? 예, 손톱 뭐 이거 손톱 왁싱도 하고 손톱도 하고요. 네일 거의 네일 아트는 한 지 오래됐죠. 오래되셨어요? 예, 예전에 뭐 나비지 종업원 살았다가 잠깐만요. 여기 와이프가 되시는 분이 네일 아트를 하신다. 예. 예? 오래되셨다. 아니 종업원 생활부터 한 사람이에요. 잘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예. 잠꼬대를 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이 사람은 잠꼬대가 없었던 사람인데 올 초부터 올 초부터 가기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네일 아트는 남자가 오질 않는 데인데 아니 신랑이 저도 안 가요. 안 가고 아니 남자분들도 요즘에 해요 하기는. 네 말씀해 보세요. 맨날 늦어지고 늦게 오고 그러니까 자기는 바쁘다 뭐하다 하는데 나는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이게 바람이 났다? 예 바람 난 거 아닌데 바람 난 거 아니에요. 바람 난 거 아니래요. 바람 난 거 아니고 네일 아트 하신다고. 잠깐만요. 예. 네일 아트 하신다. 넣어주세요. 네,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대주부는 저한테 예. 잘 오셨네. 제가 제대로 가르쳐드릴게요. 바람이 예. 나셨나? 응? 예. 자, 네일 아트를 하시다 보면 예. 예, 대주부는 지금 와이프랑 다른 문제는 없잖아. 잠자리나 이런 부분에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잠꼬대가지고 와이프를 지금 의심한다 그러는 거야. 그치? 잠자리에 거부를 한다니까요? 잠자리에 거부를 아니 아까는 잠자리도 뭐 다 좋다고 그러셨잖아. 그 전에는 그러니까 막 저한테 올 들어서부터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자꾸 거부하고 뭐 넣어주세요 뭐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건 넣어주세요. 정확하게 들은 거는 잠시만요. 예. 그
한번 예. 한번 예. 여기 이제 와이프가 하는 매장 일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세요. 가보시면 아니 왜 가보셔야 되냐면 예. 자 저도 네일을 해요. 저도 네일 아트를 합니다. 예. 이걸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 와이프는 제가 봤을 때 넣어주세요. 이런 직업병 잠꼬대로 하신다며. 예. 그죠? 다른 어떤 것이 와이프가 변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올 들어서 예. 와이프가 또 매장이 바빴을 수도 있어요. 예. 다른 때보다 맞죠? 예. 바쁠 수도 있고 직업병이라고 하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 예. 넣어주세요란 말을 네일아트에서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게 바르잖아요. 예. 바르면은 이걸 넣으면 구워요. 이 이제 젤이라고 그래요. 젤네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면은 이걸 굽기 위해서 넣어주세요 그래요. 저희들 이 손을 기계에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넣어주세요 소리를 해요. 아니 아니 진짜예요. 아니 근데 종업원이 그러니까 저한테 바쁘다는 핑계로 종업원도 또 드렸어요. 일하는 사람들 아, 그 장사가 잘 되면 하죠. 근데 그거예요. 자 제가요 봐봐요 대주님 예, 예. 좀 어이가 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이없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 분명히 여기 있는 와이프가요 예. 하늘이 두 쪽이나도 절대 바람필 사주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주분이 와이프를 의심하고 물론 이런 잠꼬대로 이렇게 하니까 넣어주세요 이렇게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원해서 그렇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요. 아니 이 여자분이 바람을 피고 다른 데서 말하자면 뭐 애인이 있어야 되나 이런 사주 같으면 제가 조금 의심을 해볼 텐데 네. 제가 봤을 때 넣어주세요는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자 못 믿겠다. 잠깐만요. 아니 저한테는 심각한 거예요. 아니 이게 죄송해요. 웃어서 네. 근데 제가 장담을 해서 그래요. 제 점사를 제가 지금 장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웃는데 물론 심각하시겠지만 넣어주세요란 말을 하루면 몇 번도 많이 손님이 많으면 넣어주세요 소리를 더 많이 하게 되겠죠. 넣어야 돼요. 저기에다가 넣어야 돼. 그 꿈나 기계에다가 넣어주세요 하면 넣어야 돼. 그리고 빼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또 빼야 맞아, 돼요. 맞아. 그런데 그래서 나는 빼주세요는 못해. 나는 또 괜히 가고 어디 가서 주차를 잘못하고 차 빼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줄 알고 근데 넣어주세요는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봐봐요. 내가 우리 대주님하고 저하고 내기를 해도 네. 내기를 해도 내가 이길 자신 있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아니 대주님이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왔다 그러면 대주님이 얘기를 안 해도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예. 이 집은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좋아지는데 지금 대주님은 결과적으로 사업보다는 지금 와이프 바람 났는 거 해서 왔다 그랬잖아. 둘째 문제죠. 사업. 자 남자 혼자 가기 이제 신랑이니까 예. 와이프 업장에 그냥 가기가 어색스럽고 하면 예. 뭐 여동생이 됐든 예. 뭐 누나가 됐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같이 가세요. 같이 손잡고 같이 가보세요. 같이 가서 아니 진짜 아니 지금 말씀대로라면요 네. 진짜로 제가 그냥 진짜 오늘 마누라한테 정말 미안해. 아무리 가서 잘못했는데 하는데 아니 난 진짜로 했으면 좋겠네요. 정말로요. 맞아요. 같이 맞아요? 예, 같이 가셔서 이제 저 누나가 됐든 예. 동생이 됐든 받아보러 가세요. 그러면 넣어주세요 소리를 한 사람이 있으면 보통 한 넣어주세요 소리 한 것도 다섯 여섯 번은 할 거예요. 안 살아봤대요? 예, 이거를 우리가 구워야 되니까 구웠다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래야 돼요. 내일 아트는 그래서 아이고 마누라한테 뭐 시킨 건데 갑자기 넣었다 뺐다 얘기하니까 그 기구에 넣어서 구워야 되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바람 아닙니다. 아니 저하고 내기하셔도 됩니다. 내가 장담해요. 장담. 아니 내기하시라고까지 이제 말씀하실 정도면 저는 뭐 저도 여기 들은 바 있어갖고 사실 부럼으로 찾아온 건데. 네네. 한번 아니 뭐 제가 뭐
근데 해볼게요, 진짜로. 진짜 해보세요. 같이 가볼게요, 제가. 이거는 네. 넣어주세요는 그런 저기 이 직업병, 내 직업상에 항상 하던 말이 그것도 오래 하셨다면 예, 오래 입에 했어요. 붙은 얘기예요. 입에 붙은 얘기고 여기 와이프가 본인이 뭘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의심을 해서 너 바람 폈냐 물어보기도 안쓰러운 각시잖아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잘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탈모가 생겼겠어요, 저거요, 지금. 어? 잘 오셨네. 그러면 이거 분명히 오늘 당장이라도 누나를 끌고 가든지 누구를 끌고 가든지 해서 아니, 지금 바로 나가 전화하고 끌고 갈게요. 그럼 오늘 네 가서 탈모도 낫고 다 낫겠네. 네, 그렇게 하시고 와이프한테 예. 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녁에 예. 뭐 맥주를 한 잔씩 하든지 해서 내가 못해요. 그러면 뭐 식사를 하시면서라도 예. 본인이 내가 당신 잠 밤마다 넣어주세요 소리 때문에 탈모가 왔네 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와이프가 참. 그 넣어주세요. 직업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와이프도 그런 거예요. 절대 여기는 바람 필 수 있는 사주 못 돼요. 절대 바람 필 사주 못 돼요. 죽을 때까지예요. 원체 누가 이렇게 건드려도 눈 깜짝 안 할 사주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와이프가 바람을 폈다고 그런 사람이니 제가 오죽하면은 제가 진짜로 뭐 누구한테 옆에 사람한테 말도 못하겠고 제 와이프는 제 마누라는 사람들이야 진짜로 정말 형제들한테도 그런 꼴을 당하고 뭐 누구한테도 그런 꼴을 당해도 지금 너만 어렸을 때 이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업은 투자치고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가정이 흔들리면 뭐가 되는 건데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두고만 살았는데 이렇게 그게 고민이어서 오늘 오신 거야. 넣어주세요. 응? 그럼 이거예요. 직업병입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는 사업 잘하시고 오늘 당장에 가서 얼른 이게 의심이 풀려야 될 거 아니야. 아, 저는 가요. 지금 당장 가요. 지금 네. 나가면서 여동생을 전화를 하든 네. 아니면은 사무실 여직원을 데려가서라도 내가 확인해야죠. 네. 가서 이거 분명히 넣어주세요를 와이프가 한번 가서 보세요. 몇 번이나 그 소리를 하나. 얼마나 미안한 일이에요. 응? 참 미안한 일이 좀 창피한 일이네. 아, 월급 벌겠지만. 어? 그쵸? 근데, 그 밤마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네. 예, 또 전혀 의심이 약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좀 말은 참 야하지만, 예,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저하고 분명히 제가 내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가서 넣어주세요 소리를 몇 번 하는가 보시고, 와이프한테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 해서, 어? 자네를 조금 의심했네. 그 소리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넣었다 뺐다 그 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손님한테 넣어 빼 이 소리는 못 하잖아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우리가 가서 보면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다 부어지면 네, 이제 빼주세요. 이렇게 그 소리를 해요. 제가 이걸 해봐서 알아요. 저도 이걸 못했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오늘 못 드렸을 수도 있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오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넣어주세요. 직업병 내일 아트를 하신다면 분명히 직업병이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얼른 사업하시는 거 열심히 나만 사죠?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네 사업하시는 거 열심히 하세요. 네.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네.